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카페 CCTV 영상 캡처 사진입니다. 카페 매장 한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있죠. 이내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데요. 지난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무인 카페 사장 A씨가 올린 사진입니다. 우연히 CCTV를 본 A씨는 지나가던 아이 두 명이 카페에 들어와 물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. 이후 아이들이 나가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CCTV를 향해 인사를 한 건데요. A씨가 공개한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나가려다 문을 잡은 채 CCTV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. 뒤이어 친구로 보이는 검정 옷을 입은 남자아이도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요. A씨는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나가면서 카메라를 찾더니 저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. 나가면서 인사를 또 했다며 네 집 자식인지 진짜 잘 컸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흐뭇했습니다. 무인 카페를 3년째 운영해온 A씨는 사실 물, 물티슈, 빨대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간다며 주인이 청소하고 있어도 그냥 들어와서 물티슈 뽑아서 신발 닦고 그래서 요즘 애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는데 이걸 보고 내 편협한 사고에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장사는 망했는데 이 아이들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다며 아이들아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덕담도 남겼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준 아이들에게 고맙다. 어른인 내가 보고 배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